네, 수치남입니다. 이번에는 IMO 기출문제 하나 볼 건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천재들의 발상 같이 직관하시죠. 문제 일단 같이 보시죠. 자, 시그마하고 유리함수의 값이 4분의 5 이상을 만족하는 실근의 구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등식의 해가 닫힌 구간 1에서 2분의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합치파, 닫힌 구간 2하고 3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쪽에서의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이고, 이쪽에서의 구간의 길이는 1. 그 다음에 이두 마리를 더해주면은 이제 해가 나온다. 요런 말입니다. 문제는 깔끔하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좌변의 식을 조금 분해해보면, x-1분의 1 플러스 x-2분의 2, 땡땡땡땡, x-70분의 70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상당히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저 같은 평민들의 시선으로는, 아, 먼저 통분해야겠다. 일단 분모는 이렇게 70차 다항식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통분한 결과 분자 더하기 x-1, x-3, 땡땡땡, x-70,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이게 예, 4분의 5 이상이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또 70차 항 이거를 둘다 곱해줍니다. 그리고 볼펜을 던질 겁니다. 예, 그쵸?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니고요. 이 시험에 응시하는 수학 찐 천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추잡하게 생긴 걸 기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엥?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이 형들은 에헤이, 이거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응? 형이 하는 거잘 봐. 하면서 막 보여주듯이 이제 막 그리는데, 아, 기가 찹니다. 같이 그려보죠. 자, 좌변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간략하게 해서 이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그리기 전에 이제 정근선을 먼저 분석해야겠죠. 왠지 이제 이게 유리함수니까 정근선을 분석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 우극한 fx라고 하겠습니다. 을 이제 구해볼 건데, 다시 한번 쓰자면 x-1분의 1 더하기 x-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거는 기껏해야 하나의 실수로 이제 수렴할 거고, 자, 왼쪽에 있는 이 식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1에서 우극하는 무한대로 간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2에서의 좌극한을 보자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 f'x를 이제 구해볼 건데요. 도함수는 뭐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x-1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 꼴을 보자면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 음수끼리 둘다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0 이하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개다 동시에 0이 될수 없으니까 0보다 작겠죠.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아, fx는 감소하구만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구간 1에서 2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1에서 우극하는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쪽에서 시작해서 쭉 계속 내려오다가 이 좌측에서는 무한대로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 하나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당연히 극한 알아야겠죠? 리미트 x1의 좌극한 fx는,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x가 2보다 클때 볼게요. 이것도 비슷하게 리미트 2에서의 우극한을 보자면 이거는 무한대가 나오고 함수는 감소함수니까, 아,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0을 하한선으로 잡으면 되겠죠. 예,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장시켜서 이 추이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x축, y축 있고요. 정근선 x는 1, 정근선 x는 2, 3, 그 다음에 뭐 땡땡땡 가겠죠. 그리고 정근선 x는 70까지 69도 그려줄게요. x는 1, 2, 3, x는 70 이렇게 해보면, 아까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하자면 요렇게 왼쪽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는 이런 식으로 포진하겠죠. 하나, 둘, 땡땡 가다가 이제 69에서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70보다 더 크면은 그 위에서 출발했다가 0을 뚫지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자, 그래프는 이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좀 해석을 해야겠죠. 4분의 5 이상이 되게끔 하는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4분의 5는 y는 4분의 5 생각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4분의 5하고 원래 교점이 있겠죠. 이런 거를 그 알파 1, 뭐 4분의 5 이렇게 둘게요. 알파 2 쭉쭉쭉 가다가 이쪽은
알파 69겠죠. 이쪽은 알파 70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5 이상이 되게끔 하는 x 값이니까 해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1은 정의가 안 돼 있고 1, 알파 1 닫아주고 합집합 2, 알파 2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 마지막은 이쪽 부분이니까 70, 알파 70이라고 해주면 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해 구하는 게 답이 아니고요. 구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구간의 길이는 알파 1 마이너스 1이죠. 이쪽은 알파 2 마이너스 2고요. 쭉쭉 가서 이거는 알파 70 마이너스 70이 국소적인 구간의 길이입니다. 근데 이걸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번에 써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70까지 알파 i 빼기 그 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쓰면 찢어보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70 알파 i 빼기 1부터 70 그 다음에 i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뒤에 있는 거는 계산이 간단하고요. 이것만 이제 잘 구해주면 되겠죠. 요거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하나 세워볼게요. 부등식 말고 k는 1부터 70 x-k분의 k 4분의 5 라는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이 방정식의 해들이 아까 알파 1, 알파 2, 알파 69, 알파 7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아까 알파 i 관련된 식을 따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좀 조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식에서 분모에 x-k가 있는 게 조금 걸거치니까 양변에 곱하기 5분의 4, 그 다음에 프로덕트 i는 1부터 70까지 x-i를 곱할 겁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매번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어서 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x-1, x-2, 땡땡땡, x-70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곱해보면은 좌변은 5분의 4, 프로덕트 i는 1부터 70,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기호들이 조금 보기 싫습니다.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 k분의 k, 그럼 프로덕트 i는 1부터 70 x-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당겨주면은 프로덕트 i는 1부터 70 x-i 빼기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쪽에서의 근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알파 1, 알파 2, 땡땡땡, 알파 70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좌변은 조금 기괴하게 생겼지만 이거는 70차 다항식하고 비슷한 거죠. 이거 조금만 적어볼게요. 이거는 x-1, x-2, x-70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x-1분의 1이 x-2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이 항에서 이 70차항을 곱하는 거니까 하나 그냥 사라지고 x-2부터 70까지만 남겠죠. 여튼 뭐 다항식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다만 x-k분의 k 부분에 x는 k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거 말고는 다항식하고 똑같습니다. 여튼 꼴을 분석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는 이쪽에서 왼쪽에서 결정이 되겠죠. 해 70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좌변을 gx라고 해보면 gx는 x-alpha1 그다음 x-alpha2 땡땡땡 가서 x-alpha70이 되겠죠. 다만 x는 k가 아닌 범위에서 k는 1 이상이고 70 이하인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 x의 70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1 알파 2 땡땡땡 알파 70 x의 69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뭐 땡땡땡 있겠죠. 뒤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구하고자 했던 이 값이 이 식의 69차항의 개수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69차항의 개수에서 마이너스를 매겨주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70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69차항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찾읍시다. 그럼 이 중간에 걸 지워주고 아까 이 부분이 gx라고 했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 69차항의 개수를 찾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69차항의 개수를 찾을 겁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서 69차항의 개수를 찾으면은 이건 쉽죠. 69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달아주고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 7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69차항의 개수를 이제 찾을 건데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5분의 4 일단 달아주고요.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이거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날려주면은 69차가 되는 거고 1이 개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2가 개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뭐 땡땡땡
플러스 70, 69차 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9차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위에 있는 거 이거 써주면 되겠죠? 70.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저거를 써주면 마이너스 5분의 4, 1 더하기 2 더하기 7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쓰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9 시그마 i는 1부터 70까지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크게 보자면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풀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거는 5분의 9 시그마 i는 1부터 70 i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i는 1부터 70 앞에 5분의 9 써주고요 i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빨간색 부분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다시 쓰면은 5분의 4고 시그마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거 공식 있죠. 2분의 70하고 71 해주면 됩니다. 그럼 분모가 10이니까 탁탁탁탁 날려주면 7 나오고요. 그러면 28 곱하기 71이 되겠죠. 근데 이 수가 공교롭게 1988이 됩니다. 1988년도 기출문제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끝!